자신감 생겼어요. 안녕하세요. 대표님 어제 공천 가담점 관련해갖고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점이 있을 수 있는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천 가담점을 준다고 하는 것 좀 부적절했다 이런 쪽. 우리가 왜 범죄 혐의점이 있습니까? 우리는 정치 저항을 했습니다. 한마디로 정치 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서 하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저희는 범죄 혐의자, 물론 수사의 대상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 행위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잘못된 법을,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. 따라서 우리들의 정치 행위를 범죄 혐의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 국감이 조금 마무리할 국감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국감이 종료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전하고 그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입니다. 잠시 뒤에 정경심 교수 구속 심사 있는데. 뭐 오늘 그 구속 영장이 청구돼서 심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영장 실질 심사,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법원은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법과 법원 법에 따라서 또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 오늘 공수처 관련한 발언 많이 하셨는데요. 그 민주당에서는 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왜 말이 바뀌었느냐라고 주장하거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. 한국당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가 그토록 반대하던 공수처에 갑자기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먼저 설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. 됐습니까? 네.